사용하고 싶은 도시가스나 전기를 여러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죠. 경남에서 이런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복지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명 에너지 소외 지역. 수도권보다 지방, 도시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격차는 커집니다. 경남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초속은 거제시 연초면 5비리에서 다지게 됩니다. 이곳에 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670여 가구에 도시가스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가스가 전력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가능했습니다. 발전 기업은 전기를 얻고 도시가스사는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민의 이용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이와 같은 LNG 보급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모델을 더욱 발굴을 해서 여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실현해 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10메가와트급 발전이면 연간 2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은 3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보급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저희도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검토하던 중에 아주 좋은 모델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모델이 여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을 연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자체인 거제시가 주민 협의까지 이끌며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거제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관련, 그다음에 주변 민원 혹시라도 민원 관련이라든지 또 승발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경남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복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발전 회사의 소재지를 떠나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경남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78.3%. 이번 사례가 에너지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